오늘도 이제 요청이 있어서 사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누구 사주인데? 네, 아유, 오늘은 다 말씀드리고 네. 여러분의 전반적인 사주와 앞으로의 운세를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요. 1995년 6월 9일생입니다. 이게 미스터트롯에 나온 사람 다 진이다. 솔직한 얘기로 다 잘하고 그랬는데 순위에는 못 들어갔어도 이 사람이 이제 제대를 하고 활동성은 굉장히 많고 이름은 많이 저기 알려진 사람이야. 고집이 있어서 뭐를 하려면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희재 씨는 한번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탁 터뜨리겠다. 9, 10월 달인데 10월 달, 11월 달 되지 않을까 싶어. 그건 이제 무슨 소리냐? 군인의 몸을 갖다 이제 나오고 나면은 더 알아주기도 하고. 뭐 말하자면 코미디 쪽으로도 알아주고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야. 남 성대모사도 잘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재주를 가진 사람이야. 여러 재주를 가졌고 여지껏 이제 여뭐 비승갖다 크게 못 봤지만 그래도 원이 내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래도 이름은 갖다 알려진 사람이거든.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김희자라는 이름이 더 유명세를 탈 수가 있어. 그리고 타고난 소질이야. 재주가 많아서 남 보기에는 그래도 좀 힘든 고비는 넘어갔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 인덕도 있고 덕이 많아서 사주에 덕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나이는 갖다 이게 26인데 무궁무진하게 이 사람이야말로 금수저가 된다. 수저로 따지면 지금 뭐 그냥 은수저 금수저 그러잖아. 그만큼 이름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. 두고 봐봐. 우리 신령님이 할머니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너 이제 뜰 때가 됐다 그래. 뭐 이미 들어트 나갔으니까 다뜬건뜬 거지만 뭐 먼저 뜨는 사람 있고 나중에 뜨는 사람이 있잖아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인재라는 것을 이제 알아 주고 그러니까 드로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이렇게 큰 방송에는 나지는 않았지만 뒤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네.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갖다 26살 이제 돼지띠가 건강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. 건강을 이제 조심하고 넘어가니까 내 일도 좋지만 열성적으로 뛰는 것도 좋아.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건강이 첫째는 건강이 최고고 8월 달, 11월 달 요따가 이제 건강이 좀안 좋게 나와.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젊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잘 컨트롤해서 나가고 또이 사람 또 이거 말하자면 신곡도 나오겠다. 응? 신곡. 신곡도 나오면 신곡이 뜬다. 잘 될까요? 떠. 우리 어지간 점사에서 틀린 적은 없어. 솔직한 얘기로. 근데 이 저기 희재 씨가 남 모르게 큰 인재야.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이 김희재라는 이름이 이제 더뜰 수가 있으니까 뭐,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말고, 이제 건강만 잘 챙겼으면 좋겠어. 건강 챙기고, 주변에서도 이 사람하고 좀 말하자면 단합심. 이런 걸 갖다 니드심도 많고, 단합심도 뭐, 니드를 해가지고서는 똘똘 뭉치게끔 하는 그런 연변술도 있고, 그래. 귀염둥이야. 솔직한 얘기로.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26인가는 얼마든지 크게 큰 이제 가수분들 대선배들 계시잖아. 뭐 나훈아, 남진, 뭐 장유정 씨, 뭐 이런 분들, 뭐 이미자 씨, 뭐 이런 분들 있잖아. 그런 분들처럼 이제 나중에 그 나이가 되면 크게 이제 뜨고 그래도 이름 하나 날린다 소리 들지.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낙이는 난 사람이야. 낙인 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운세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늦게 발동을 해서 늦게 뜨는 뭐이 사주기 때문에 올서부터는 그래도 이 활동력은 있지만 이제 10월달 11월 달 되면 더 바쁘지 않겠나. 그래요. 그러니까 김희재 씨 힘내시고 좋은 노래 부탁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